영광스러운 신명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새벽 강해를 할수 있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은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는데 모세의 죽음은 그럼 누가 썼느냐? 우리는 이 34장에 대해서는 아마 그 뒤에 유력한 후보들, 예를 들어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이 썼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본문 비평, 고등 비평 말고요. 성경에 대한 본문 비평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영감성, 무오류성, 무오성이라고 하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모세오경을 주님은 완료케 하셨고, 모세의 죽음까지가 신명기 끝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기사를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기 전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미리 보여주세요. 피스가 산 꼭대기에서 길르앗에서 단에 이르는 맨 위에부터 맨 아래까지 다 보여주세요. 분명히 눈에 막히는 장애물도 있었을 것이지만 주께서 성령의 능력과 또 그분의 초월적 보여주심으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미리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기간에 는 이제 변화산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제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모세가 자기 일을 마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에 인생의 헛헛함을 느껴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열매를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애쓰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참 애석하게 느껴지게도 우리의 때에, 우리의 시간에 그 결과를 못볼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그분이 그것을 일하시는 방식과 또 시간은 온전히 주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고 또 선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굴복해야지 모세처럼 들어가지 못할 땅을 바라보면서 이게 뭡니까? 아예 보여주시나 말지. 이렇게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고 모세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참 인생은 신비예요. 신자의 삶은 신비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또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또 따로 있어요. 애즈베리 부흥,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다 더 명확한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애즈베리 부흥도요. 그 부흥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이 있고 그 전부터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던 늙은 이들이 있었죠. 그들은요, 예수님 공생애 시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고 만족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이제 생을 다 했을 거예요. 그때까지 그가 할 일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구주를 보자, 그는 이제 사명이 종료됩니다. 뭐예요? 주님, 멋있게 공생애 사역하실 때좀 현장에 있어야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몫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성취와 그걸 누리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고 우리 길을, 우리 경주를 감당해야 되겠어요. 6절에 있어서 그가 이제 모압 땅에 죽어서 모압 땅 백부를 맞은편에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보다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그를 장사하셨다 이렇게
겁니다. 장사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세의 무덤을 몰라요. 하나님이 장사하셨으니까 주님이 데려가셨을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이 위대한 지도자의 무덤이 아마 지금까지 있었다면 우상단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엘이 객사했다는 바로 그곳에서 정확한 위치가 고정되지도 않았지만 거기 가서 아이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령이 그래요. 주님은 모세를 신비롭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를 직접 장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구절은요, 7절이에요.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죽는 그날까지 눈빛이 형형했고 기력도 장정했다. 그의 인생을 40년씩 세 번으로 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준비되는 40년, 또 마지막 주님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40년. 우리가 노인, 이제 120세 노인을 생각해 보면은, 야, 참 생존해 계시는 게 대단합니다. 이렇게 보이고, 또 설령 생존하신다 해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모세를 보니까 죽는 날까지 눈빛이 형형했고 기력이 정정했다 그래요. 마치 갈릴 것 같죠. 하느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명을 당신의 종을 통해 성취하실 때에는요,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120세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너 가나안 입성 전까지 할 일이 있다 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자원을 주세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걱정한다고 노후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걱정 안 한다고 노후가 더 편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걱정 안 해가지고 노후가 더 불행해진다면은요, 걱정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자의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노후까지 할 일을 주시면 거기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게 건강이든 물질이든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언제 저를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은 녹슬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사명 성취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예하고 가기 원합니다. 정말 생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병원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린 채나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그렇게 좀 비참한 삶의 질을 누리기보다는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주님 섬기다 가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분들에겐 강요할 수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눈빛이 형형했고 기력도 정정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음향 시스템 없이 육성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기력이 정정해야 됐겠어요. 재판도 해야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좋은데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치아도 튼튼하고 심장도 건강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제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체력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요, 은퇴 후에는 삶을 즐겨야지. 여러분, 신자는요, 직업에서 은퇴를 할수 있지만 사명에 있어서는요, 죽는 날까지 주님을 받드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삶을 즐기시되 마지막까지 노동하셔야 됩니다. 돈을 벌건 말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안 그렇고 오늘은 뭐하나 이런 인생은요, 아주 슬픈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어떤 삶이 있나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삶 살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내가 청년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저 골반만 지키는 늙은이가 아니라 청년의 열정으로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끌어안고 이전보다 더 대접하고 이전보다 성경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지고
어르신이 우리 회중 가운데 한분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교역자한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실 일이 많아요. 모쪼록 모세처럼 이렇게 주님 섬기다가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주님 섬기다가 주님 부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안수했고요. 세대 승계가 잘 되었습니다. 사역의 승계가 잘된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부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이 본문은 이제 다음에 나타날 모세, 온전한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고 기다리게 합니다. 주님은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던 모세처럼 이렇게 주님과 가까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숨김없이 주님이 모세와 소통하셨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주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또 광야 기간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모세를 쓰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을 보면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아,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던 사람이니까 대단하지 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으니 나와는 다른 사람이겠지. 아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세는 우리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죄를 졌고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세의 모습은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는 이 땅에서의 유익을 그리스도를 위해 끊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걸 더 즐거워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고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기꺼이 고생하는 거예요.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도 그의 생애가 쉽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고난의 생애였어요. 인내의 생애였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가 이렇게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상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상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합시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잘 견뎌냅시다. 여러분, 상주시는 분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상을 받을 거잖아요. 아, 그 상은 뭘까? 이렇게 잠깐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언제 상 받을까? 어떻게 상 받을까? 남보다는 어떨까? 이거 비교하는 것은 별로 우리의 생활에 좋지 않아요. 모세는 자신의 끝이 언제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죠. 언제 우리에게 상 주실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아마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기다림일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이 언제 끝날까? 우리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언제 끝날까? 그래서 넉넉히 그때만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바로 오늘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을 걸어가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충성하는 것, 그러면서 교훈을 받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 놓고 산에 올라가서 넉넉히 앉아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의 일이 마칠 때까지 그 주님이 주시는 정정한 기력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형형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놀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추성합시다. 바로 이 일을 하다가 주님 맞을 것처럼. 그게 마라나타 정신이에요. 맨날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만 하고. 아니요. 때 되면 가야 돼요. 우리 집에 가야 되고 우리 직장에 가야 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잠깐 슬퍼할지언정 계속 가야 돼요.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가야 돼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제가 카우만 여사의 묵상집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언제 이게 해결될까? 언제 저 사람이 좋아질까? 언제 더 좋은 환경이 될까? 언제 이 경제적 문제가 풀릴까? 언제 새 사람이 올까? 언제 제대로 길러질까? 언제 내 건강이 좋아질까? 우리는요, 때로 이런 생각이 넉넉히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할 일 많은 세상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할 일이 넘쳤어요. 모세처럼. 그렇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도망가지도 말고 묵묵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깁시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현재의 능력을 훈장으로 여깁시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깁시다. 예수님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셨지만 뭐 어차피 3년 후에 십자가에 달릴 텐데 이런 식으로 공생애를 대하지 않으시고 하루를 평생처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셨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시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모세가 자신의 삶을 마칩니다. 우리도 삶을 마칠 때가 있을 거예요. 신명기 강의 시작이 있었는데 이제 끝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이 언젠지 모르죠. 우리에게 닥쳐진 것은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의의가 아닌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주님을 섬깁시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새로운 또 이제 독서 모임이 시작돼요. 교리 공부가 시작돼요. 이게 방학이 길어지니까 왠지 게을러지고 이게 쉬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목소리가 나오고 지력이 있고 나눌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배워 나눕시다.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도 지체들 인내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자원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